이강인 선수 이적설. 아. 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이강인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가 많은데 조금 압축으로 해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토트넘 이 2파전이었나 했는데 지금 나폴리가 끼어들었어요. 나폴리도 있죠. 나폴리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신력 있는 기자가 나폴리 이강인 영입 준비 오케이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스페인의 매체에 오케이 디아리오인데 이거는 형식적인 보도인 것 같아요. 뭐 공신력은 담보되진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는 보도가 나왔어요. 전해드리면 이강인의 이적은 결국 마요르카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사실상 떠날 거다. 지금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이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가겠지. 아니 가는 거는 뭐. 가는 거로 확실해. 아, 마요르카 방한 그 관계자들도 이강인 간다. 가기 전에 해야 된다. 아니 떠나기 전에 빨리. 아니 구단도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잡을 생각이 없어요. 아, 못 잡아요. 아, 못 잡아, 못 잡아. 구단 역사상 아마 최고 종료 나올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도 클럽 레코드 기록하고. 우리가 한국 언제 가보겠냐? 이강인 이때 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좀 졸속이라고 하시지만. 에이. 아, 요거 하나만 말씀해. 마요르카, 나폴리 둘 다 우리 주최 측이나 한국이 적극적인 것보다 그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마요르카 더 적극적이라고? 마요르카, 나폴리 둘 다. 왜? 보고 싶대. 한국을? 돈 벌어야죠, 걔네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요르카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있고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관심이 많지만 그러니까 피해가 비교하면 안 돼요. 피해는 비싸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중계권 이런 게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근데 스페인도 은근히 중계권이 그렇게 막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되게 영세한 것 같아, 구단 자체가. 그러니까 네. 되게 적극적이래. 그러니까 이 이틀도 사실 선수들이나 구단이 허락 안 하면 못하지. 못하지. 근데 하겠다는데. 오픈 트레이닝도 하겠다더라. 오픈 트레이닝도. 같은 팀이랑 더블 헤더를 한국에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마요르카는 이미 이강인 선수 나가는 네. 거는 구단들도 알고 있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나폴리는 입장 좀 다르죠. 김민재 잡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 바이아웃 조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잔류를 어떻게든 좀 시키고 싶은데. 바이아웃이 이제 턱없이 났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이제 지르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데 우리나라 팬들의 그런 구매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세지신 것 같아. 우리나라 팬들의 구매력? 그러니까 그동안 축구 산업, 제가 요새 축구 산업도 좀 관심이 많잖아요. 요새 막 저 포포투 이제 옷 나오거든요. 조만간에. 근데 해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산업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팬들의 좀 구매력이 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 예전에는 일본 팬들이 정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팬이 되면 팬덤화가 돼 있어서 이강이냐 뭐 걔네한테 코보다 그럼 코보 팬들은 그냥 어딜 가든 다 막 수집하고 이런 게 있거든. 네. 근데 마요르카 관계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마요르카를 왜 오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강인 때문에 온다는 거야. 엄청 많이 오고 지금 마요르카 여론 공원 들어가 보시면 유니폼 없어요. 그래? 다 품절이에요. 특히 이강인 마킹 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세지면서 아까도 댓글 보고 잠깐 읽은 건데 뭐 조규성 마요르카 물어보면서 맞아요. 나폴리도 그렇고 마요르카도 그렇고 한번 맛을 본 거지. 그렇지. 한국 맛을 봤지. 이게 그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못 보내. 지금 우리도 중계 한번 봐봐. 태극기가 얼마나 많아. 맞아. 또 런던이랑 얼마나 좋아. 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팬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경제력도 좀 좋아지고 좀 구매력도 생기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내가 좋아하는 축구에 내 어른 돈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좀 구매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축구에 국한되지 않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당연히 연예인도 그렇고 엄청 팬덤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명웅 씨 사례를 보더라도 그 사례를 봐도 알 수 그냥 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되고 이 팬덤이야 팬덤. 정치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엄마 나한테도 만 원도 안 쓰시는 분인데 이명웅 쪽에는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게 기분 나쁘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아껴서 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축구 선수한테 쓰는 거지. 그럼 팬덤화가 이제 완벽하게 되면서 구매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강인,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사실 휴양지거든. 제주도 같은 섬 느낌인데. 네네. 그런 데를 그냥 이강인 보러 수십 명, 수백 명이 방문을 한다는 거, 매 경기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여기 되게 작은 섬나라가 원래는 뭐 2부, 원래 어쨌든 클럽이었던 1부 왔는데, 본 거지. 그렇지. 아, 한국 팬들이 이제 장난 아니구나. 아. 나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이 나폴리랑 연결되고. 황인범도 뭐. 나폴리랑 연결되고. 쿠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심지어 예전에는 이 선수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축구도 잘해. 축구 잘하지. 잘하는데 만약에. 아시아 마케팅도 돼. 성품성이라거나
상품소까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미치죠. 그렇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풋볼 런던. 풋볼 런던은 뭐 토트넘의 우호적인 매체면서도 공신력도 있고 뭐 그런 매체인데. 하나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토트넘도 이강이 노리는 이유도 그게 결국엔 손흥민 이제 다음을 보는 거야. 얘네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또 매년 또 뛸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유럽 구단들이 한국 이 시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전에 우리 그러니까 기자들 그런 얘기, 일본 애들 막 유럽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아, 우리 실력은 만약에 뭐 어떤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 K리그 뛴 선수 K리그 비교하면 실력은 K리그 선수들이 나. 근데 못 가. 근데 물론 뭐 여러 구단의 그런 뭐 상황도 있겠지만 그 마케팅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 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진짜 좋아진 거.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풋볼 런던에서 다음 시즌 토트넘 그 명단 25인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다음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희망회로 싹 돌린 거지. 이강인 포함돼 있고 이강인을 공격진으로 분류하면서 손흥민 케인 이강인 조합을 기대한다. 네. 그러면서 왜? 케인이 왜 여기 있어? 아이 좀 맨유랑 엮지 마. 얘네 희망회로잖아. 아 케인이 왜 여기 있냐고. 다음 시즌에. 아니, 아무튼 맨유 뭐가 조금만 막 불편하면 막 화를 내. 왜? 맨무새. 손흥민 이강인만 해. 케인은 왜 있는 거야 여기? 봐봐 감자별님. 아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풋볼 런던이 이강인 선수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6골 5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은 측면과 중앙에 모두 뛸 수 있고 이적료 조항은 약 1,500만 파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강인을 다음 시즌 토트넘 후보로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이강인 외에 다른 영입 후보, 그러니까 25인 안에는 워드 프라우스, 뭐 메디슨, 게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게히, 뭐 은디카, 다비드 라야 골키퍼, 이렇게 이제 포함을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관련 소식을 좀 주로 다루는 앙헬 디아즈 기자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이강인이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토트넘 관련 소식이 굉장히 엉켜 있어. 25인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의 기사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 얘기를 조언 추측 하지 않았을까? 이게 했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이강인이 후배 오는 거는 저는 메디슨의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가 지금 에릭센의 그렇지. 그 사실 에릭센의 대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로셀소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은돈벨레라든가. 은돈벨레. 야, 그게 토트넘 역대 1위야. 또 우승도 했잖아. 스쿠데토. 아 맞아. 탈트놈 하면 우승하는 거. 탈트놈. 그럼 이강인 반대인데. 아무튼 그 대체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안 됐어요. 다 실패했고 또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가 되게 답답한 이유가 딱 그 하나거든. 맨날 케인 내려와가지고 손흥민 맨날 내려와가지고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디슨을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봐봐요. 메디슨은 일단 EPL에 검증이 됐고 잉글랜드인입니다. 개비쌀걸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기가 사실은 토트넘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은돈벨레도 지금 막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찾다 보니 오!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에도 뛸 수가 있고 요새는 수비가담이라든가 적극성도 좋아졌고. 네네. 그리고 또 한국 선수고. 그렇지. 얼마나 토트넘 입장에서 거의 유레카를 외친 거죠. 신받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선수가. 흥민수. 어떤 선수야? 당연히 좋은 얘기 했겠지. 아, 당연하지, 그거는. 우리 강인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추측성이 나온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 자리가 너무 필요한데. 메디슨 비싸. 그렇지. 아 근데 이강인은 또 싸네.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레스터 강등 내기가 엄청 많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좀 내려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레스터의 그런 위치에 따라 그리고 지금 메디슨뿐만 아니라. 그것도 엮여 있을 수 있나? 마운트까지. 그 마운트 메디슨이 좀 약간 중원에서 청해적인 선수들도 잉글랜드 선수들인데. 네네. 두 선수가 솔직히 많이 또 경쟁도 하고 대표팀에서 이 선수들의 이 거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비싼 선수들. 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레스터 강등 내면 토트넘 지를 만하지. 그렇죠. 근데 이강인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지. 엄청 저렴한 거지. 저렴하고. 손흥민 있고. 한국 선수야. 한국 선수야. 미치. 그리고 인기 개많습니다. 개많지. 지금 어휴, 눈이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레비가, 머리 잘 돌아온 레비가. 봤다. 심지어 안 비싸. 안 비싸. 그러니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매체가 지금 토트넘과 이강인 선수를 좀 엮고 있는데, 일단 영국 매체, 팀토크라는 매체입니다. 공신력은 그렇게 없는 매체예요. 손흥민과 이강인 조합 너네 놓칠 거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빠르게 좀 움직여서 살아 빨리 이강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토트넘까지 만약에 가서 한다면 저는 몸값 더 오를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는 딱 그 정도 돈 쓰려고 하는 것 같거든. 네네. 그 이 바이아웃에 한 100억 한 바이아웃에 한
100만 유로는 한 1000만, 뭐, 몇백만 유로 더해서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토트넘에 가서 하면 사실, 토트넘한테 지금, 파운드쯤 1500만 파운드도 되잖아요. 요거는 뭐, 토트넘 입장에서. 아, 그럼.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은돈별한테 6000만 파운드 태웠는데, 1500만도 못 태우겠어?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바이아웃 어떻게 보면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되면 이강인 몸값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연봉도 올라갈 거고. 네네. 그러면서 내가 토트넘 현지 일부 팬들의 반응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강인 지금 유망하고 젊고 저렴하다. 토트넘 문제 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고 비슷한다. 진짜 웃겨. 요 멘트 웃기더라고. 아니, 과거 김민재 놓쳤던 사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손흥민의 조언을 당장 들을 필요가 있다. 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무리뉴가 무리뉴 까는 거 봤어. 야, 내비 시키야. 내가 사자 그랬지. 그래, 그래. 야, 무리뉴도 말 잘하더라고. 맞으면 딱 그때 샀으면 천만. 그렇지, 김민재. 그러니까 와, 얼마나 그 뭐 이렇게 말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가 지금 씨. 자, 아무튼 뭐 토트넘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이강인 선수 영입에 조금 진지하게 참전하고 있는 팀 바로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근데 다니엘레 롱고 기자, 이 기자 나름 괜찮아요. 엄청 공신력 있는 기자잖아. 뭐라 그랬냐면 나폴리 스카우트진이 이강인을 너무 좋아한다. 나폴리는 이강인을 데리고 올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나폴리가 뛰어드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 뭐 봤어요. 김민재로 김민재 맛을 봤지. 그리고 아이가 근데 그 시장 그러니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태도가 너무 좋다는 거야. 아, 태도가 좋대. 그러니까 훈련 태도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막 파티 좋아하는 선수들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 선수, 남미 선수를 데리고 오면 실력은 좋지만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항상 따라다니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걸로 문제 일으킨 거 맞어? 솔직히 없지. 없어. 없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없지. 그러니까 그런 태도적인 면. 그러니까 손흥민 슈퍼스타인데도 토트넘에도 겸손하고 항상. 다 뭐 팬들을 위함 또 구단에 대한 모든 걸 다 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선수들이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실력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지금 뭐 라리가에서 입증된 선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스란 매체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강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 굉장히 진심이다, 적극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약간 반전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옵션 중에 한 명인데. 그들에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지로나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리켈메가 있는데 이강인 또는 리켈메 둘 중에 하나 고를 것이다. 왜냐? 리켈메는 이적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리켈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것도 이강인으로 엄청 쏠리다가 갑자기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어쨌든 유망주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텐데 일단 이적료가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서 되게 적극적인 거 맞아요. 원하는 선수고 도우면 또 어떤 여러 역할도 맡길 수 있고 한 건 맞는데 돈을 지금 딱 요 이상 더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 돈이 더 이상 들어가면 철수할 것 같다는 느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은 딱 이강인의 바이어시 꽤 매력적인데 크다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라리가에서 적응을 다 했고 이강인도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죠. 아, 그럼. 왜냐면은 이미 적응이 다 된 문화. 네, 그럼요, 그럼요. 또 본인이 원하는 또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삶을 또 원하기 때문에 왜냐면 힘들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지. 마요르카 또 가 들어가고 이러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강인도 매력적이고 아틀레티코도 매력적인 거 맞아요. 근데 아틀레티코가 이 선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적료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이적료만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토트넘이 참여하고 나폴리가 참여해서 더 높아진다? 그러면 좀. 그치, 철회하고. 진짜 얘기 나오는 뭐 리켈메를 올린다든지. 엄청 급하진 않아, 그 포지션이. 그리즈만이라는 어쨌든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망하고 아시아 쪽으로도 매력 상품성도 엄청나고 능력도 있고 경기력도 좋고 스페인 다 적응돼 거의 뭐 스페인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괜찮은 선수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이적료가 들어가면 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래 그러면 만약에 나폴리나 토트넘이 하면 이제 그러니까 금액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강인 관련해서 진짜 그야말로 좀 전쟁 같은 느낌이야. 뭐 토트넘 얘기 나오면 뭐 풋볼런던에서는 25인 명단에 다음씩 넣기도 하고 손흥민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폴리. 또 나폴리 얘기 나오면 또 김민재랑 엮여. 김민재 맛을 본 나폴리가 이제는 뭐 한국 시장에 눈을 돌린다. 더 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말 진짜 과열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